안녕하세요, 내지 차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색다른 것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제가 내 집 찾기라는 주제 속에서 다양한 주거지들을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돌아다닌 거 아시죠? 근데 주로 이제 아파트들이 많은 신도시나 재개발지구 뭐 이런 곳들을 다녔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무조건 아파트만 찾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또 다른 주거 형태를 보여드릴 만한 곳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조금 색다른 전원주택단지를 다녀왔어요. 지금 이제 분양도 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예, 바로 양평의 몽트블루라고 하는 곳이에요. 예, 제가 보통 이제 유튜브 한다고 주변에 얘기를 안 했는데 비교적 가까이 있는 친구가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한번 또 기회가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몽트블루라고 하는 전원주택단지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몽트블루 마을의 위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기도 양평 청운면의 가현리 일대에 위치해 있고요.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용도 터미널이나 면사무소가 별로 멀지 않아요. 동네 중심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밥 먹으면 버스터미널이나 면사무소는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고요. 전철을 비롯해서 공장과 같은 소음을 유발하는 요소는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소에 교통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도로고요. 주변에 커피 공장이 있긴 한데 소음을 유발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규모는 한 7,500평 정도 되고요. 이곳에 60가구가 들어선다고 해요. 제가 갔을 때는 한창 전원주택단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에 따라서 다 만들어진 집도 있고 그리고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땅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원주택 마을이라는 느낌이 아직 덜 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완성된 마을 모습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갈 자리가 더 이상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제 영상이나 이야기를 듣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분양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이는 몇몇 집들만 봐도 형태가 좀 다양하죠? 저도 전원주택단지를 안 가본 건 아닌데 몇 번 갔을 때 느낀 거는 건물들이 다 비슷비슷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곳 몽트블루 마을에 있는 집들은 집집마다 다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집을 사는 사람이 집의 구조, 건축 자재 등 집을 짓는 과정의 모든 것을 다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내가 직접 뭐 집을 짓지 않아도 개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럼 집이 지어지기 전에 집을 짓기 위한 토목공사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집 가격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집 유형에 맞게 토목공사도 다 해준다고 하네요. 상당히 마음 편하게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대가 점점 발전할수록 개성이 더 중시되는 사회인데요. 집을 통해서도 이렇게 개성을 표출할 수 있다면 정말 이상적일 것 같고 이곳에서 그 이상적인 것을 실현할 수 있겠네요. 돈만 있으면 말이죠. 집 가격이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집을 사는 것 자체가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일단은 나중을 기약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보면 모이는 일은 많이 없어도 쓴 일은 참 다양한 것 같아요. 보면은 제가 갔던 날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가 오고 있었는데요. 어떤 날에 촬영을 하면은 칙칙하게 나오기 쉬운데 이곳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출발하기 전부터 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풍경이 의외로 잘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산과 논 경치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위치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물은 없나요? 이러시는 분 계실 거예요. 물도 있어요. 영상 속에서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흑천이 이 주위를 흐르고 있어요. 그럼 흑천은 물빛이 검은색인가? 맞아요. 흑천에는 검은색 돌이 있다고 해요. 그래도 환경오염이 안 된 곳인데 비까지 오니까 더 깨끗하고 공기 좋은 동네로 보이네요. 거의 다 지어진 집에 내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천장에 다락방까지 있어서인지 집이 원래 크기보다도 상당히 넓게 느껴지더라고요. 생각보다 천장이 낮으면 얼마나 답답한지는 아실 거예요. 작은 인테리어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집을 사는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공을 했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몽트블루 마을의 최대 장점을 꼽는다면은 주변보다 약간 높은 곳에서 전망을 내려다보니까 전망이 확실히 더 좋아요. 아파트로 따지면
한 20층 넘어가는 집의 전망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거에 비해서 이곳은 그렇게까지 높은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쪽에 전망을 막을 만한 요소도 따로 보이진 않았어요. 나중에 이곳이 유명해지면은 이 앞에 또 건물 같은 거 지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이 앞쪽으로는 토지 용도상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도로가 대로변에서 몽뜨부울로 마을로 갈 때 이용하는 도로인데요. 예, 생각보다 가파르지가 않더라고요. 초보 운전이신 분도 겁 안 내고 올라갈 수 있고요. 마을 옆쪽으로는 이렇게 과수원도 있어요. 원래 이 몽뜨부울로 마을이 생기기 전에는 이것도 원래 과수원이었다고 해요. 주변에 과수원이 있으니까 확실히 뭔가 더 평화롭게 느껴지는 건 있어요.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차를 타고 여행하다가 길에서 유실수, 열매가 있는 나무를 보면은 이유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물론 제가 사는 대도시에서는 이런 나무를 별로 볼 일이 없어서 유실수를 봐도 무슨 나무인지 모를 때가 종종 있긴 하지만요. 제 지식이 부족한 걸까요? 전반적으로 집들의 모습을 보면은 자연과 잘 어울려져 있는 것 같아요. 집을 짓는 과정에서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려고 상당히 공을 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까지 양평군 청운면 가현리 일대에 위치한 전원주택단지 몽뜨부울로 마을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평소에 아파트 위주의 신도시를 돌아다니다가 전원주택 마을을 보니까 굉장히 좀 느낌이 색달랐어요. 좀 더 평화로워진다고 해야 할까요? 마음속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얘기한 느낌들 있죠. 이런 게 전혀 가식이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말해달라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예, 순전히 저의 느낌에서 온 말이라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저의 영상이 유익했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몽뜨부울로 마을 주변에 인프라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지만 이곳에 살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 선택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그럼 다음 영상을 통해서 이 주위에 도로는 어떻게 깔려 있고 그리고 대중교통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보통 차가 있어야 전원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차가 없어도 가능해요. 이런 예고와 함께 다음 영상에서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